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역 역세권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신축 현장이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걸음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제 걸음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액도 정말 많이 인하를 했고 10개동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테라스 뭐 한 세대 정도, 그 다음에 기준층 두 세대, 그 다음에 복층 한 세 개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빨리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집도 정말 큰 집이고 최소 실입조금으로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점까지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입구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조건이 안 좋거나 뭐 신용이 좀 떨어져도 거의 맞는 집 다 구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는 벤치 그리고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키 큰 장 총 3칸에 중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개폐가 되기 때문에 큰 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 들으실 때도 좀 넉넉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실부터 좀 볼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촬영을 했지만 좀 갤러리 같은 느낌? 네, 그런 집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층고가 3,300 정도 나오거든요. 정말 높게 잘 나와 있어요. 웬만한 복층 층고보다도 더 높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양쪽으로 전부 다 웨인스코팅으로 시공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소파 아트홀 같은 경우는 4, 5인 카우치 소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V 아트홀 같은 경우는 밑에는 폴리싱 타일로 해갖고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갖고 벽걸이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창문 같은 경우도 아치형으로 해갖고 가운데는 전부 다 개폐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디자인창으로 해갖고 1층인데도 불구하고 채광이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거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실부터 주방까지 우물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샹들리에 등 같은 경우도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거실 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5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방 제외하고는 다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좌측서부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키친핏으로 옵션사항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아래가 전부 다 히든도어라고 전부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1자 주방에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 6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하고 인덕션 1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웬만한 안방 사이즈의 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부장은 없고 하부장만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깔끔하고 수납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보일러실 옆으로는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뭐 병렬이나 아니면 직렬로 설치하셔도 되고 남은 공간도 정말 막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짐, 주방에 부족한 짐 같은 거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TV 아트홀 바로 뒤쪽으로 있는데 안방도 메인 중문이랑 동일하게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큰 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도 패밀리 침대, 뭐 안마의자, 티테이블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얼굴 쪽으로 바로 안 오게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좀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이제 파우더룸, 바로 아치형 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 바로 앞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 위에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사다리를 무조건 써야 돼요, 이 집은. 자, 그리고 우측에는 부부욕실. 부욕실 같은 경우도 젠다이성만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에 다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랑 메인 욕실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욕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소파 아트홀 바로 뒤쪽으로 나와 있고 안쪽에 샤워 부스 공간은 타일을 좀 색깔을 좀 다르게 좀 표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젠다이선만 밑으로 양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같은 경우는 1층 비대로 시공을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화면상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보이거든요, 화면상. 근데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올렸다가 내릴게요. 자녀방으로 써도 정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고요. 안쪽, 이 안쪽까지 숨은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가구 배치하시기 좋고 침대, 책상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에는 별도의 옷장 같은 거는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베이 구조의 판상형 구조. 층고가 무려 3,300 정도 나오는 집이거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도 정말 크고 창문도, 방에 있는 창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창문이 크다고 해서 단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남쪽과 서쪽, 동쪽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집은 하루 종일 따뜻한 집이라고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서 3억대로 분양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제 기준층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오셔서 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